정겨운 순우리말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. 순우리말 퀴즈 도전자 오늘 각오는요? 제 별명이 우리말 박사입니다. 오, 자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. 순우리말 퀴즈 바로 나갑니다. 범인이 술라군을 잡는다는 뜻으로 잘못을 빌어야 할 사람이 도리어 남을 나무람을 이르는 말입니다. 1번 되술래 잡다, 2번 남의 달 잡다, 3번 털썩이 잡다. 정답 2번 남의 달 잡다? 아닙니다. 잘못을 빌어야 할 사람이 도리어 남을 나무람을 이르는 말은 대술래 잡다죠. 재도전 기회 드릴게요. 자, 아이를 해산한 달에 다음 달에 낳게 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는 뭘까요? 아, 정답! 이게 남의 달 잡다입니다. 남의 달 잡다. 오, 정답입니다. 참고로 털썩이 잡다는요, 이를 망치다라는 의미로 쓰이죠. 자, 이렇게 말 맛이 살아있는 순우리말, 앞으로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. 우리말아.